could win, I could reign. I will never win this game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I am lost, I am vain. I will never be the same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데이빗 게타, 그리고 피처링 어셔의 Without You로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밤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다시 인사드리는 슈키라 1대 DJ, 오리지널 DJ, 슈키라의 안주인 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네네네. 앉아봅니다. 네네네. 저는요, 네. 슈퍼주니어에서 네.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아, 주로 뭘 담당하죠? 그냥 다 해요. 춤도 추고요. 네.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요. 멘트도 하고. 멘트도 해요? 아, 오늘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직 뭐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네. 네네네. 뭐,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고요? 아동해요. 아동해요? 아, 아동해구나. 네, 오늘은 아동해로. 네. 아, 일단은 말이죠. 네. 어제, 네. 제가 살짝 들었어요. 진짜 뭘? 정말 살짝. 그, 제가. 네. 그 아, 라디오를 들었다고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네네네. 그,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그때 억수로 넘기는 그 타이밍 있죠. 그 버튼 누른 타이밍 한 0.7초 정도 들었어요. 그 뭐예요, 그게? 그럼 안 들은 거지. 잘하고 있던데요? 들을 생각이 없었네. 잘하고 있었죠. 저는 0.1초 그 순간에도 저는 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어느 한 순간 놓치지 않고 저는 계속 잘했어요. 어제 좀 실수했죠? 아니요. 에? 무슨 실수요? 어제 했잖아요. 없었어요. 아, 있었어요. 없어서 듣지도 않았잖아요. 오늘 그 네이버 뉴스 났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뭔 알아요. 소리 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렇게 상표 네. 얘기하면 아니, 상표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동기 씨는 해도 돼요. 왜요? 괜찮아요. 아, 저는 오늘 하고 말 네, 거니까.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이제. 려욱이가 돌아오면 혼나는 거예요? 그럼요. 려욱 씨가 책임을 지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네. 오늘 이럴 줄 알고 제가 좀 걱정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동해 씨 때문에 네. 괜히 저까지 말리면 어떡하나. 처음에 말렸죠? 말렸어요. 지금 좀 말리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저 이거 일당백을 해야 합니다. 저는. 네. 자, 동해 씨. 네. 오늘 어떻게 뭐 각오가 어때요? 각오요? 네. 일단 라디오 끝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에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빨리 그냥 얘기해 주세요. 라디오 끝나고 각오해야죠. 아, 진짜. 집에 가고. 아니. 아, 오늘요? 네. 아,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거예요? 이제 봄이 지금 거의 좀 많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요. 왜냐면 네. 제가 어제 많이 소개해서 네네. 오늘은 동해 씨가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네네네. 콩과 문자가 오늘 문자가 벌써 이렇게 많이 왔네요. 네. 문미연 씨. 네. 아 히히히히. 흐흐흐흐. 둘이 둘이서 하면 좋아서 같이 유닛 한 거예요. DN이 환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19 이사님이 은혜 키라. 네. 은혜키라 반가워요. 지금 슈키라 들으려고 집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뭐? 아니 뭐 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 골라봐요 하나. 이예나 씨. 네. 동희 오빠 오랜만에 DJ 어때요? 흐흐. 허허. 네. 히히. 호호. 어제 뭐 동희 씨를 반기는 문자들이. 아 어제 제 얘기 했나봐요. 어제요? 네. 걱정을 한다고. 아, 끝에 잠깐 했어요. 아, 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네. 또 우리 동해 씨의 이 DJ 입성을 굉장히 또 축하하고 있어요. 네, 오늘 진짜 정말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슈키라. 네. 뭐 하는지는 알고 왔나요, 동해 씨? 오늘 게스트 분들도 오시고요. 아니요, 오늘 일단은 그거 네. 첫 장을 넘기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벌써 했잖아요. 그래서 나 빨리 넘겨요. 아, 잘 안 넘어가네.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왔어요, 동해 씨? 네, 청취자 콩.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로 있는 걸 왜 읽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은혁 씨가 알려주세요. 자, 잘 네. 들으세요. 네, 두 분 말 안 할게요. 네. 먼저 1부에서는 동해 씨가 제대로 못해서 바로 전화가 끊긴 그 코너 뭔지 알고 있죠? 네, 헬로 키친. 네, 헬로 키친 그거 하고요. 네, 오늘도 역시 즉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문자번호는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으로 해주시고요. 신청해 주실 때는 본인과 함께 할 그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를 또 나이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나머지 시간에는. 나머지 시간에는 아 웃을 때는 너무 코 소리가 너무 네. 마이크 너무 타고 들어가지 않게 좀만 떼고 웃어주세요. 아 아직까지 그 거리감을 제가 잘 몰라요. 네네 지금 너무 가까웠어요. 아, 네 그래서 키스 더 라디오 아니에요? 키스는 마지막에 끝날 때만 하면 되고 네. 사람과 사람 대화하는 요 정도 거리에서 대화하면 돼요. 아, 좋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얘기를 들어볼 건데 오늘 뭐 하면서 보내셨는지 저와 동해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번호 샵 8910 그리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11시 2부가 되면 게스트가 옵니다. 화요일에 슈키라 게스트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하는데 스튜디오 안에 산소가 부족하겠어요. 저랑 친한 분이시죠. 어제 문자 참여도 해주셨던 우리 개그우먼 김영희 씨, 네. 그리고 개그맨 서태현 씨, 그리고 우리 빅스의 N, CLC의 승현 양 이렇게 네 분 네 모시고 려욱이 행복한 퀴즈. 오늘은 그럼 DN이가 행복한 퀴즈로 가나요? 네, 오늘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DN이가 행복한 퀴즈 함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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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뒤에 있는데 제가 바로 바꿨네요. 네.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알고 한 것 같은데. 알고 한 건 아닌데. 네. 네. 그럼 DN이가 행복한 퀴즈로? 네, DN이가 행복한 퀴즈. 네네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문제도 풀고 벌칙도 받고요.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자를 자신 있죠? 아니, 그럼요. 네. 저만 믿으면. 네.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는 뭐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아, 빨리 끝내고 네네네네. 광고 듣고 오죠 뭐. 아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광고를 드릴게요.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는 뮤직 앱 가만히 있어봐요. 뮤직 앱 비트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비트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아침 저녁 수분 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빛까지. 클라렌.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말. 여행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간에 따라 누구와 함께 나에 따라 같은 곳 다른 느낌. 그런 여행 한진관광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엔 어떤 여행이 남아있나요?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 한진관광. 세상에 핸드폰 케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머큐리와 머큐리가 아닌 제품. 머큐리여,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겠다. 이제 더 이상 비싼 명품백은 필요 없다. 머큐리 케이스 선물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자. 머큐리 케이스 덕분에 우리 예쁜 사랑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머큐리. 아빠, 봄인데 우리 놀러가요. 좋지, 어디로 갈까? 라바랑 티키토, 부르미지가 사는 나라에 맨날 가고 싶어요. 아하, 서울랜드 캐릭터타운. 서울랜드 캐릭터타운 탄생. 튤립 향기 가득 캐릭터 친구들이 와글. 서울랜드에서 봄을 즐기자. 서울랜드. 아빠, 나 여기서 살래요. 어? 요즘 포드 자동차가 많이 보이네. 서비스부터 다르거든. 서비스? 5년 10만 무상 서비스. 5년 10만 무상 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가깝고 편리하니까. 마음까지 안심되는 포드 서비스. 본 서비스는 범퍼 투 범퍼 및 파워트레인에 해당 13년형 모델부터. 지금까지의 도자기는 모두 잊어라. 휘황찬란한 세계 향연. 전통과 예술의 절묘한 콜라보레이션. 올봄을 강타할 블록버스터급 비엔날레가 찾아옵니다. 2015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개막. 2000여주 광주에서 함께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30주년 기념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5월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하세요. 한성자동차. 기간 5년. 이런 블랙박스 봤어? 내 차에 눈을 달자. 고품격 블랙박스 차눈. 얼굴색도 너무 칙칙하고 피부에 탄력도 없고 못생겼어 라고 누군가 고민한다면 서비스 레파이트로 가봐. 따로 피부 관리하기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라고 친구가 자꾸 고민한다면 서비스 레파이트로 가보라고. 아기 피부로 돌아가고 싶은 10분 동안의 기적의 화이트닝. Return to the baby skin. Suavis Lab White.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헬로. 왜 느낌표 두 개 있는데? 느낌표 두 개 살렸는데? 아 잘했어요. 왜 아니 근데 안 해요. 아니 그게 근데 이게 원래 그게 아니라 네. 음이 있는 거예요. 아, 헬로. 이거 일부러 있어. 안 알려준 거죠? 네. 아하. 헬로.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작. 헬로. 아, 좀 떨어져서 물어 웃어야지.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라 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근데 이거 줬어요? 대본 들어가면 된다면서요. 그죠, 그죠. 큐시트를 봐야 돼요. 봐봐요. 어디까지 했어 아까? 여기 슈키라 로고까지 방금 이거 들었죠? 아 콩문자 소개? 들었어요. 아 콩문자 소개해야지. 헬로키친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뭘 편집을 해 생방송에.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게 왜 제가 가만히 있었냐면 네. 어제 저도 어제 아니 갑자기 불이 딱 들었는데 아니 원래는 여기 BGM이 하나 딱 나오고 제가 헬로키친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키친 했는데 밖에서 막 웃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동현 씨도 역시 틀릴 줄 알았어요. 네, 저랑 똑같네요.
네. 뭐 다를 거 없네요. 똑같죠 뭐. 네. 인생의 반을 같이 살았는데. 그럼요. 자, 콩과 문자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 김혁진님께서 네네. 동해 씨에게 네. 라디오란 무엇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네. 슈키라 네. 요걸로 삼행시를 한번 동해 씨가 해보는 게 어떨까? 오랜만에 하는 네. 건데. 슈키라로 삼행시. 네. 자, 슈. 슈. 하면서 지나가면 슈하면서 슈하면서 지나가면서 슈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슈 지나가면서 아 슈 지나가면서 키 아 슈 지나가면서 키키키키키키 라 라면 먹고 싶다. 아,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네. 은혁 씨가 한번 해 줘요. 뭐를요? 슈 슈퍼주니어의 뭐야 뭐야 뭐 킬 키스터 라디오. 왜 못해 이거를. 슈키라 삼행시 슈퍼주니어 키스터라고 하죠. 참 바보야 바보. 자, 어떤 거 갈까요? 아, 그건 너무 길어. 아, 요거 갈까요? 요거 가요, 그럼. 네. 네. 읽어줘요. 읽으라고요. 제가 아까 하나 했잖아요. 네, 유경진 씨인데요. 오늘 동희 오빠가 좋아하는 비 오는 날이에요. 네. 네, 전 비 오는 날이 참 좋습니다. 비 오는 날 왜 좋아요? 왜냐면, 네. 비 오는 날은 전 항상 느끼는 게, 네. 밖을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아니, 그러면 비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 일부러 보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차분히 그냥 창문을 통해서 보고 아까 전에 라면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라면 먹고 왔어요. 어, 저도 먹었어요. 어, 하이파이. 오후 나오기 전에 딱 끓여 먹고 나왔어요. 저도. 전 그 전에 먹었어요. 아, 그 전에 먹었어요. 네. 아.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너무 좋고 그냥 네. 분위기도 좋고. 아니 비 오는 날만 되면 동해 씨가 SNS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레이니 데이 해가지고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니까 레인데이. 영어 몰라요? 아니 아는데 네. 그건 뭐 다른 말 뭐 쓸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 네. 맨날 똑같아. 그 창문에 이렇게 물방울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찍어가지고 레인이데이 네. 올리고 너무 옛날 감성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전 살짝 올드한 게 좋아요. 클래식한 느낌? 비 오는 날 뭐 사실 저도 좋아하긴 해요. 비 오는 네. 날 빗소리도 좋고 뭔가 좀 고요해지는 느낌이에요. 온 세상이 좀 조용해지고 네. 어제만 좀 다른 느낌? 잘했어요. 네. 아 근데 우리 또 김솔 씨는 네. 오늘 하루 종일 알바했어요. 유유유. 진상 고객도 힘들지만 사장님이 네.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는 건 더 힘드네요. 유유유유. 근데 알바는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해봤어요. 무슨 알바 해봤어요? 저 초등학교 때. 네. 아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 교회 형님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우셨는데 네네네. 그때 제가 신문 배달. 어, 진짜? 되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잤어요. 새벽 같이 일어나서 네.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하고 네. 학교 가서 자고. 네. 잘했어요. 저는 이제 요새도 제가 알바를 사실 가끔씩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알바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빵집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가끔 알바를 해요. 제가 무보수로.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한번 무보수로 한번 갔던 것 같은데. 네, 오셨었잖아요.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엄마가 일을 시키고 보수를 챙겨주지 않아요. 보수적이신가 보다. 자, 좋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 주세요. 뭐 긴 거 하나 소개할래요. 네, 네. 조기희 씨인데요. 네. 제주도 여행 중인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분다고 헤어스타일 다 망가졌다고 그리고 투덜대는 친구에게는 말 못했지만 정말 부러웠어요. 여행 가기 참 좋은 계절 5월이잖아요. 아유, 5월이면 괜히 마음이 막 어디 네. 막 밖에 나가고 싶고. 네. 그래서 저도 요새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갔어요? 그 한강도 좀 많이 걸으러 다니고. 혼자 운동하던데? 네. 주로 혼자 갈 때도 있는데 주로 네. 이제 저는 모든 시간을 저의 그 트레이너 내종석 씨와 함께 모든 시간을 거의 보내곤 합니다. 뭐 영화도 그 형님과 함께 보러 네. 가고 하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막 나가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요즘에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한강 이 라인을 좀 타곤 합니다. 5월 달에는 이제 저희 D&E가 아무래도 네. 좀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밖에 좀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날씨가 좀 더워지기 전에 빨리 뭐 산책도 많이 하시고 내친 김에 좀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려욱 씨가 참 부러워요, 지금. 아... 지금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뉴욕에. 아. 아, 얘기하면 안 되나? 너는 진짜. 아, 미안해요. 뭘 미안해요? 아, 와, 난 몰라, 나 진짜. 나 이거 이제 려욱 씨가 아, 얘기하고 간 거. 아, 얘기 안 했어요. 당연히 얘기 안 하죠. 이것도 편집했어요. 뭘 편집을 해요? 큰일 났다. 나 이제 난 모르겠어요. 려욱 씨한테 어떤 말을 들어도 난 몰라요, 이제. 아, 멀어지면 어떡하죠? 다시 멀어질 것 같네요. 아, 근데, 네. 예. 동현 씨가 얘기했다고 제가 연락 넣을게요. 아니, 그러면은 어떤 네. 팬분이 보셔서 네. 그거를 이렇게 뭘 SNS에서 제가 봤거든요. 뭘 봐요? 여기 집에 안 들어오던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휴가 갔잖아요. 그렇죠. 네, 휴가 떠났는데 네. 아침에 그 SNS로 봤어요. 휴가 간 거. SNS 올렸어요? SNS 안 올렸어요. 봤다고 해줘요. SNS가 아니라 저희한테 개인 메시지로 왔던 거예요. 아, 그, 아. 자, 어쨌든 네, 네. 또 우리 동해 씨의 입방정 덕분에 네. 또 려욱 씨 위치가 뭐 여러분 못 들은 채 해주세요. 자, 노래 들을게요. 여러분 어떻게 좀 오나요? 그게? 네? 뭐가요? 그거 와요? 여러분들 초기 오시나요? 와요, 안 와요? 왔어요, 안 왔어요? 살짝 온 것 같기도 왔어요? 한데 왔어요? 왔으면 초기 와! 슈퍼주니어 T&E 기가 막히지 crazy 대충 몇 번만 찾다 나면 해티트리 슬쩍 힘주면 댄싱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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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게 좋게 와와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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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ll righ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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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게 좋게 와와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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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해도 되는 놈 세상아 이리 본능적 예감 날성 감각 남자 중에 남자 차원이 달라 A to Z 떳하면 승리 100%지 말하면 입만 아프지 어쩌나 게임은 끝나지 불러봐 불러봐 네 친구 내 친구 우리 다 친구 이리 와 hey 친구 내 친구 우리 다 친구 느껴봐 느껴봐 여친구 내 친구 아니 내 친구 So giddy up 모여봐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 Condition so nice 뒤로 몰아라 닫혀 끝 하나로 올길 미친 존재감 공기의 흐름을 바꿔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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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게 좋게 와와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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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ll righ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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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좋게 좋게 와와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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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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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조끼 조끼 와 와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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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lrigh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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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조끼 조끼 와 와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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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Yea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Hello, 키친. 아, 동희씨. 네. 원고에 헬로우 다음에 써있는 이 물결 하나와 느낌표 두 개 제대로 살린 거 맞아요? 아, 딱 한 개밖에 못 살렸어요. 아, 요번에 느낌표 한 개였어요? 네. 아,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러면. 헬로우!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잠깐만, 저희는 진짜 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뭐, 개그 코드도 같고, 실수하는 타이밍도 같고. 네. 그렇죠. 오늘 라면 먹은 것도 같고. 그렇죠. 저희는 친구니까. 그리고 또 초기 왔어요. 불러봐, 불러봐. 네 친구. 내 친구. 우리 다 친구. 야, 여러분, 저희처럼 잘 통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럼 헬로우 키친 같이 해보세요. 네, 오늘 준비된 선물은요, 의류 상품권, 그리고 화장품 세트, 모공 팩 세트입니다. 그럼 네.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서울 사는 박민혜입니다. 민혜씨. 네.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7살이야. 아, 동생이네. 근데 목소리는 저는 한 22살 정도 느껴졌어요. 야, 또 칭찬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 그럼요. 우리 민혜 씨. 네. 10년 전에 아, 네. 슈키라에 전화 연결된 적이 있다고. 네. 그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10년 전에는 슈키라가 없었어요. 10년 전이면 네. 18살 때 네. 친구가 그 슈키라의 제 14번째 멤버를 찾는다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아, 그 코너 있었던 네. 건 맞는데 그거는 10년 전이 아니에요. 네. 대충 한 8, 9년 전쯤이에요, 그게.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때 전화 연결됐었나 봐요. 네, 친구가요. 아, 친구가? 네, 저는 응원하는 친구였고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슈키라와 함께 한 거네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스페셜 DJ로 저랑 동혜 씨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자, 동혜 씨랑 저처럼 이렇게 친한 친구가 우리 민혜 씨에게도 있으시죠? 네. 네, 오늘 함께 할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랑. 네. 저랑 같이 일하는 네. 네. 직장 상사분이세요. 그래요? 또 같이 일한 지 5년 됐는데, 네. 그, 모든 취향이 같아요. 좋아하는 연예인. 예, 잠시만요. 네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KBS 방송국입니다. 네? 여기 KBS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고요. 네. 저는 DJ 슈퍼주니어 은혁이고요. 네, 저는 동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지연 씨 맞으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네. 혹시 같은 회사에 네. 박민혜 씨라고 계신가요? 네. 우리 민혜 씨랑은 어떤 관계시죠? 네. 뭐라고 해야 돼? 후배, 직장 후배. 직장 후배. 우리 지연 씨가 직장 상사이시고 네, 상사 선배. 네. 선배님이시고 좀 두 분이 네. 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좀 각별한 사이신가요?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직장 동료치고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 민혜 씨가 네 게임을 신청하셔서 우리 네? 지연 씨와 함께 게임을 또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민혜 씨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 아, 지연 씨는 모르셨나봐요, 정말로. 아니, 그냥 있다가 10시 좀 넘어서 네. 전화 오면 아. 받으라고만 네. 들어가지고. 대충은 알고 계셨구나. 네. 저희 그 라디오, 이 방송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혹시 네. 뭐 평소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쯤에 퇴근하는 중이라서 네. 라디오는 거의 좀 못 듣고 있어요. 원래 퇴근할 때쯤에 이게 딱 듣기 좋은데. 네, 근데 뭐 괜찮고요. 일단은 네? 두 분이 이제 함께 게임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게임을 하게 되는지 혹시 지현 씨는 알고 계신가요? 아, 아니요. 아,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네.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제시어를 한 글자 드리면 두 분이서 네. 그 제시어를 듣고 연상되는 글자 두 글자 단어를 한 번에 같은 단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네.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제시어는 은으로 하겠습니다. 은. 은.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은영. 어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답인 거예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쉽죠? 아주 쉽죠? 네. 네. 자, 그러면 본 게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요거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두 분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눴던 네. 가운데 힌트가 있어요. 네. 네, 잘 떠올리시면 돼요. 자, 제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씨가 네. 제시어 하나 드리죠. 제가 바로 제시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자죠?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아니, 아, 동해 씨에게도. 네. 동해 씨 하나, 둘, 셋. 직. 네, 직입니다. 들으셨죠?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단어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직장, 짱. 오! 전자! 아, 저는 약간 좀 불안불안했는데, 왜냐면 지금이 시작하는 단어가 좀 많아서. 네. 야, 좋습니다. 우리 미네 씨와 지현 씨가 함께, 직장이라고 외쳐주셔서, 게임에 통과되셨습니다. 네, 자, 선물을 드릴 텐데요. 네.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의류 상품권, 그리고 화장품 세트, 그리고 모공 팩 세트. 어떤 거 드릴까요? 화장품이요. 화장품 세트. 그리고, 네. 또, 지현 씨는요? 아, 저는 의류? 의류 상품권. 지현 씨가 의류 상품권이죠? 네. 네, 그리고 미네 씨는 화장품 세트. 네. 아. 알겠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하죠.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는 이 노래를 좀 듣고 싶었었어요. 네네네네. 네. 데이브 브레이크가. 데이브 어떤 노래죠? 데이브 브레이크가 네. 부릅니다. 빛나는 사람. 네. 아
네, 데이브 레이크의 빛나는 사람 들으셨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아요. 색깔이 있어요, 동해 씨가 참. 무슨 색이에요, 저는? 약간 좀 흐릿한 색깔. 전 좀 네. 컬러풀하지 않아요? 네, 아니 원색. 아, 좀 강렬하긴 하다. 빨간색. 네. 네, 빨간색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도 좀 파란색 하고 싶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특 씨한테 네. 그 문자가 왔는데. 톡톡. 네, 톡톡이 왔는데. 네. 동해는 있니? 네, 있어요. 크크크크. 동해 씨, 네. 10년이 지나도 한결 같네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결 같지? 뭐야, 지금 또 왔다. 바보들, 멍청이들. 오, 실시간으로 오, 뭐야, 크크크. 오, 뭐야. 크크크 크크크 크크크. 망해라? 뭘 망해요? 아, 무슨 소리 한 거지? 네. 무슨 네. 나중에는 자, 제가 한번 네. 시키라 디제를 한번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한번 꼭 한번 시키기가 된다면 네네네. 제가 한번은 제가 한 번을 지금 오늘 여기서 다 마음껏 하시고 두 번을 그러면 제가 한번 아니야 두 번을 하면은 우리 정장님이 그 아 정장님이래 네 PD님이 정장을 두 번 사셔야 되니까 정장님이 네, 아니 PD님 정장님이 PD를 두 번 사셔야 되니까. 아, 그니까, 피디님이 정장을 두 번 사셔야 되니까. 왜냐면, 네. 이은혜 씨가 보내주셨어요. 피디님, 정장 사셨나봐요. 회 DJ를 섭외하셨다는 건 정장 입으실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큰 마음을 드시고. 정장을 뭐, 사셨을 수도 있고, 안 사셨다면, 네.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근데 한번, 동해 씨가, 네. 근데 이게, 막, 이게, 진행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렇지, 사고는 안 쳐요. 그럼요. 말을 별로 차라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쵸. 네. 그럼 어때 콩과 문자 좀 소개를 할까요? 네. 네. 자, 뭐 할까요? 한번 골라 보세요 한번. 뭘로? 이은혜 씨 거는 했고요 방금. 그 밑에. 요거. 아니면 요거? 네 주민아 씨. 네네네. 오늘 친구 웨딩드레스 고르러 같이 갔었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이를 유유. 그렇죠. 네. 아 친구 웨딩드레스 고르러 갈 나이면 이제 저희랑도 좀 비슷한 또래일 것 같네요. 저희들도 친구들이 이제 막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제 친구들은 또 벌써 아기가 있고 또 둘째도 낳은 친구들도 있어요. 둘째까지? 네. 오 결혼 좀 일찍 했나 보네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되게 행복해 보이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만났던 또 친구들이 또 이렇게 훌쩍 커서 네네네. 결혼도 하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좀 뭔가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괜히 네네네. 그리고 저도 나중에는 꼭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진짜로 저도 뭐 친구들이 막 결혼하고 애가 생기는 거 보면 네. 맞아 내가 진짜 나이가 이제는 결혼 적령기이기도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아빠가 28살에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이를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꽤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 아이돌로 이렇게 네.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네네. 제가요? 네. 우리 3380님 마을버스 기사예요. 종점에서 승객님 기다리며 슈키라 듣고 있어요. 우리 딸이 려욱 씨랑 결혼하고 싶대서. 라이벌처럼 생각하며 듣네요. 근데 목소리가 좋으세요. 반할만 해요. 하지만 지금 듣고 계신 그 반할만한 목소리는 네. 역시가 아니라 은혁입니다. 은혁 씨인지 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을 더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정확하게 그럼 우리 아버님께서 네. 지금 제 목소리 저는 은혁입니다. 이거 제 목소리와 그리고 전 동해입니다. 망했네. 아, 다시 할게요. 네, 본인이 낼 수 있는 최고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3380님 따님 좀 이름을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랑 결혼해주세요를 그냥 가장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한번 저랑 결혼해주세요 해보세요. 3380 나랑 결혼해줄래? 아니 3380님은 마을버스 기사님이시고 아니 뭐하는 거야? 아니 뭐하는 거야? 마을버스 벌써 기사님께 아니 따님도 있으신데 3380님께 뭘 결혼을 해달라고? 아니 그냥 앞에 붙지 네, 말고 네. 저랑 나랑 결혼해줄래? 네 뭐. 알겠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이게 낼 수 있는 최대한 좋은 목소리예요. 저도 한번 네 혹시 나랑 결혼해줄래?
너무 늦겠어. 아니 아니 이런 거에 되게 든직함, 든든함을 느끼는 거야. 네. 어, 자, 오 말씀드리는 순간 뭐. 우리 려욱 씨가 여기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콩 이것도 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뒷번호 읽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89. 네, 89님께서 동해형 떨지 말고 느낌표 점점점. 네. 역시 우리 형들 잘하네. 네. 나 이제 아침 먹는다. 크크. 려욱. 그렇다면 여기서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아침이면은 저희가 좀 반대인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시차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미주일 수도 있고 뭐 유럽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다 말해놓고. 무슨 말이에요? 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거는 그냥 편집이 들어오잖아요. 아 편집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해 씨, 아 동해 씨가 아니라 려욱 씨가 어떻게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있나 봐요. 아니면 듣고 있는 척하면서 그냥 보내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려욱 씨도 뭐 지금 아침 브렉퍼스트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하루 뭐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슈키라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번 주 우리 슈즈 위크로 우리 형들이 또 재밌게 진행할 거니까. 아예 걱정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 들어내고 놀아라잉. 네, 노르래. 려우가 노르래. 재밌게 놀아. 자, 이 노래 들을까요? 네, 요거 동해 씨가 소개해 주세요. 요거. 어떤 거요? 임미정 씨. 임미정 씨입니다. 처음으로 들어와 보네요. 오늘부터 들어보려고 잠시 인사말만 들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재밌게 듣다 가겠습니다. 신청곡. 왜 이렇게 중간중간 바꿔요? 네? 중간중간 글자를 바꿔요. 이렇게 말은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데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임미정 씨.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네, 띄워드릴게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